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닝 코리아 에듀테크 페어라고 하는 2019년 한국 교육인들의 축제가 드디어 코엑스에서 이번 주 9월 5일부터 7일까지 목금토부 3일간 코엑스 C24의 다림 부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항상 다림에서는 이러닝 코리아 때마다 사실은 교육의 의미, 또 새로운 시대의 변화, 5G 시대가 되었고 스마트 시대가 되었고 유튜브 시대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부분에 다림은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다림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다음에 두 가지 의미의 기술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인 것처럼 그동안 다림은 여러 VR, AR 기술을 통해서 원격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보게 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특허들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이것을 스마트 교실 수업이다. 교실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VR 교실 안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이니까 스마트폰에 보이는 스마트 교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이 된다 하는 내용과 특별히 이번에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M스튜디오 P, iStudio의 300 모델입니다만은 더 간단하고 더 편해서 정말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멋진 유튜브 방송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또 저는 이번에 과거에 제가 아주 초창기 사업을 할 때부터 VR 세상을 위한 영상과 모션 그 중에 4D 극장 기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CJ에서 하는 4D플렉스 그 회사를 초창기에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시켜온 창업자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이 5G 시대에 있어서 이 VR 체감을 어떻게 더 많은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런 단어 수행여행 VR 수학여행이라는 의미의 소위 텔레콥터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텔레콥터는 여러분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수업 내용을 이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느끼게 하는 새로운 교육 툴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이번에 여러분이 정말로 느낄 수 있는 현장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스는 이렇게 사실 회사는 작은데 여기 있는 많은 회사보다 더 작은 저희 회사일 텐데요. 그렇지만 이 크기는 지금 아마 어떠한 회사보다도 크게 보인 것은 보일 것이 너무 많아서 조금 여러분에게 저희 제품을 보일 공간을 크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부스에서는 교실 솔루션, 네 개의 부스에서는 소위 그 텔레콥터 기술, 퀀텀 라이더라는 모델을 이번에 출시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독도로 수학여행을 가도록 모실 예정이 있습니다. 꼭 이번에 오셔서 새로운 기술의 핵심이 어떤 쪽에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 교실과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VR 텔레 프레젠테이션 지금 오늘도 저희가 어느 대학교에 가서 그 텔레 프레젠스라는 제품에 이것을 붙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뉴욕과도 LA과도 또 저 인도네시아와도 강의와 수업을 하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범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강당에서 하는 거, 교실에서 하는 거, 사무실에서 하는 거, 또 방송국마다 있는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들을 다 이제 학교에 있는 방송국이니까 학교에서 교실을 방송국에서 텔레 프레젠테이션하고 교실에서 하는 수업을 다른 원격 교실과 수업을 하고 또 여러분 교수님 방에서 혹은 스튜디오에서 다 이렇게 하는 기술 선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스마트 방송실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지금 있는 많은 그 학교에 있는 방송실에서 지금 무려 우리나라 초중고 12,800개의 초중고에서는 이 교실 밖에 방송실로 있는 이 중요한 교무실, 교장 선생님 사이에 보통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이 방송실에서 사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꿈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에게 사실 이것이 그러한 솔루션을 주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방송실에서 선생님도 또 학생들도 유튜브 방송이 12,800 채널이 혹은 그것이 일주일에 10명, 20명이 하든 10만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에서 불행히도 거의 유튜브 방송을 찾을 수 없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저는 이번에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방송실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 크로마키 붙이는 거 또 이게 스탠드로 하는 거 이거 다시 한 10분이면 붙이게끔 이렇게 하고 앞에 테레비를 놓고 지금 제가 수업을 하듯이 이렇게 강의하는 공간을 제공할 솔루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M스튜디오, N스튜디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방송실을 2시간 안에 깔끔한 방송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선생님이 여기에 와서 마음대로 유튜브 방송, 강의 방송을 전 세계로 보내는 그러한 스마트 방송실 패키지를 조명, 크로마키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M2P라고 하는 것까지를 다 넣어서 이제 단순한 방송 장치가 아니라 방송국을 인테리어까지 다 수시간 만에 DIY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TV조선에서 나오는 혹은 JTBC에서 나오는 방송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새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100명, 200명이 모이는 대형 강의실, 뭐 50명이 모여도 상당히 많이 모이는 거지만은 이렇게 모이는 데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에 강사의 얼굴과 칠판이 자세히 안 보여왔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이 새로운 맥스 비전 두 개나 세 개의 프로젝트를 대형으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무대처럼 스테이지가 정말 공연장처럼 하고 그것을 카메라로 담아서 방송을 전 세계로 혹은 학교 안으로 하는 강당 방송 솔루션 저는 이것을 스마트 강당이다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일컬어 보았습니다. 이 강당은 전교생이 때로는 모이고 몇백 명이 모였을 때에 그 수백 명이 보는 스크린이 지금 충분하지가 않고 또 거기에 보이는 강사, 강연에는 항상 연기자와 또 거기에 있는 자료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새로운 스크린 기술에 의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다름이 아이스 기술로 이 화면에 크게 보이기도 하고 방송도 하게 하고 이 강의실이 다른 강의실과 이 강당이 다른 학교의 강당과 함께 연결되는 스마트 강당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당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어떤 무대에서도 이제 완벽한 스마트 무대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당의 무대는 미완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강당을 가도 이 뒷스크린과 내용은 여러분이 와서 하실 때마다 장식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림에서 만드는 스마트 강당 솔루션은 강당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여러분의 행사를 전 세계로 방송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저희 이번 솔루션에서는 여러 차례 지난주에까지 제가 했던 e-studio 또 지금 보여주고 있는 M2P를 통해서 i-studio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만 오피스가 아니라 정말로 스마트 오피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피스를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또 이 DB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오피스에서 쓰는 패키지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오피스를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오피스 즉
여러분 오피스와 다른 오피스와 세상이 소통되는 여기에서 만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공간이 전 세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오피스를 만드는 의미에서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오피스를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스 스마트 오피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수님 방에 커튼을 내리면 VR로, 커튼을 안 하면 일반 방에 AR 모드로 여러 번 선보인 방식에 의해서 이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을 함으로써 여기 오신 분도 보고 밖에 분도 여기에 나와서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러한 오피스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에 의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다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공사를 해야 됐던 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조명이나 마이크나 오디오나 스피커들을 다 편리하게 만들므로써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공간이 오피스가 되는 그 공간이 전세계 소통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강당은 강당으로 여러분 미팅룸은 미팅룸으로 그리고 여러분 방송실에서는 정말 JTBC처럼 혹은 MBC처럼 방송을 하는 공간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 코엑스에서 3층 C24에 오시면 직접 여러분이 제가 한 것이 거짓인지 실제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지 거기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아프리카로 방송을 직접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스튜디오 오피스 20버전은 현장에서 교육특별가 350만원의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카메라도 마이크로도 스피커도 컴퓨터도 다 패키지로 제공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기쁜 소식 성경에서 굿뉴스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러닝 코리아의 소위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저희가 자신있게 전세계에 선보이는 이 기술로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여러분을 신나게 하는 제품을 드디어 출시합니다. 이것은 2인승, 이것은 1인승으로 또 여기는 4인승, 6인승, 8인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날아가서 볼 수 있게 되는 텔레콥터 모델명 퀀텀 라이더라는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아주 경제적이면서 또 가장 강력한 방식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이 전 세계 구석구석을 이 지구촌의 구석구석을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 얼마나 많은 곳을 가겠습니까? 이 KT에서 나오는 리얼 360이나 또 여러 가지 이 비디오들이 유튜브로 매우 모든 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360의 현장을 체감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 이 텔레콥터 기술을 통해서 그 컨텐츠를 여기서 재생하고 오큘러스로든 삼성 VR든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필드 트립을 간다. 교실 안에서의 수업도 있지만 교실 밖에 체감하는 수업을 통해서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번 저희가 간단히 비디오를 보여드리면 여기 6명이 타서 오큘러스를 보고 있고 앞에 스크린은 사실 그냥 이런 독도를 만든 것인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죄송합니다. 해양조사원에서 만든 그 비디오를 협찬받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광경을 통해 가지고 이 장면에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런 강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감 있는 방송을 체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러닝 코리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전부 독도로 모셔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독도 수행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다림이 지금 보이고 있는 텔레 프레젠테이션과 텔레 투어 기술은 여러분들을 5G 시대에 이 지구촌 어느 구석구석에도 강의를 할 수 있고 수업을 할 수 있고 학교 학교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또 그런 곳을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무한하게 올리는 기술로서 저는 한국, 스페인, 하와이, 영국, 유럽 등 각 곳에 이와 같은 교육 컨텐츠의 이 그리드화와 또 그러한 데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가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긴급하게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때로는 스펠링이 틀린 파워포인트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 이제 다림이 만든 새로운 제품에 여러분들이 찬사를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공학도 엔지니어의 다림의 노력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말 9월 25일에서 27일에는 일본 오사카에 사는 에딕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일본의 저희 와이스업 저펜에서 새로운 신기술들을 일본에 선보이게 됩니다. 혹시 일본에 오시는 분들은 와이스업이라고 하는 다림의 새 브랜드, 다림은 제조원, 와이스업은 서비스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만은 와이스업 여러분 응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러닝 코리아에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새로운 VR의 세계를 한번 함께 즐기고 자랑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흥미진진한 세상에 이 스마트 5G 시대에 함께 동참하는 그리고 그이 고속도로와 같은 전 세계로 연결된 망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